태풍은 이제 빠져나갔지만 오늘 낮 충남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서해안 일대에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2010년 충남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곰파스의 기억이 남아있는 서해안 주민들은 초긴장 상태였는데 이번에도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성인 남성이 서 있기조차 힘든 강한 바람이 태안 신진도항 일대에 몰아칩니다. 거센 바람에 함석으로 된 지붕이 뜯겨져 이리저리 나뒹굽니다. 가로등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뚝 부러져 버렸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전신주들은 하나같이 옆으로 누웠습니다. 땅바닥에 끊어진 전선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날까 경찰이 차로를 통제하고 한전 직원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입니다. 태풍 때문에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전선줄이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 끊어지니까는 연이어서 연쇄 반응 그 일어난 거예요. 추석을 앞두고 부지런히 손놀림을 올렸던 멸치 공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붕이 날아간 것은 물론 정전까지 겹쳐 언제 복구가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전 쪽에 지금 접수라니까 접수가 너무 많이 밀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른 복구 좀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태안을 비롯해 보령과 서천 등 대전, 세종, 충남엔 14,000여 가구가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보령에서 트랙터 보관 창고가 날아가는 걸 막으려던 70대 할머니가 강풍에 날아가 숨졌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는 이제 다발성 외상이 있었고요. 머리랑 다리 쪽 그렇게 해서 쓰러져 있었던 거 발견만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보령의 60대 부부도 철골 구조물이 덮치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태안에선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카라반을 덮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서해안을 오가는 7개 항로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고 어선 등 선박 5,700여 척이 피항해 오늘 하루 바닷길은 모두 끊겼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